국립에서 나오는 시스템 창호인데요. 미세환기가 가능한 제품입니다. 열었을 때 당겨서 여는 타입인데요. 요즘에는 환기를 이렇게 다 열어서 하면은 뭐 방법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환기를 시키려면은 손잡이를 위로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살짝 들리는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사면 전체가 전부 다 환기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. 현관문인데요. 보통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 등의 현관문인데요. 하이도어 타입인데 그냥 고급 하이도어 타입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단열재가 들어가서 철판으로 해서 여기는 고내고성 필름으로 마감돼서 아파트는 안 되더라도 전원주택이나 뭐 단독주택으로 해서 단열하고 방음, 우풍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타입으로 굉장히 견고하게 나와 있어서 주택에서 사용하기에 정말 고급형의 도어인 것 같습니다. 밀착력이 굉장히 우수해요. 흔들림이 거의 없어서 힌지도 금속이라서 힘을 잘 받쳐줄 것 같습니다. 괜찮은 제품인 것 같네요. 공간 분리 용도로 보통 쓰시는 중문 같은 건데요. 오픈할 때와 닫을 때 전부 다 댐퍼가 달려있어서 심플하게 공간을 분리하고 싶을 때 뭐 예를 들면 드레스룸이나 그런 곳을 분리하고 싶을 때 뭐 서재나요? 분리하고 싶을 때 사용 가능한 문인데 굉장히 심플하게 알루미늄 타입인데 색상이 깔끔하게 나와서 이 제품도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알루미늄 슬림 도어인데요. 요즘에 좀 특이한 문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도어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굉장히 바둑기도 얇습니다. 한 60바 정도 돼 보이는데요. 굉장히 슬림하니까 뭐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공간 제약 없이 하고 싶은 데다 하면 돼서요. 특이하게 문으로 포인트를 주고 싶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셔도 굉장히 다양하게 공간 연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. 이 제품은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되는 도어인데요. 눈치를 채셨으면 채셨겠지만 경첩이 보이지가 않습니다. 이제 유럽 쪽 하드웨어인데요. 문을 닫았을 때 경첩이 보이지 않게 안으로 숨는 건데요. 트림으로 타공에서 쓰는 타입으로 영림에서 직접 트림한 날을 이 경첩에 포함해서 출고를 한다고 하네요. 그래서 시공도 간단하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기에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. 노출형 슬라이딩 도어인데요. 위에 레일 자체가 굉장히 견고하고요. 좌우쪽에 댐퍼를 달아놔서 열고 닫을 때도 벅벅하지 않게 시공이 잘 되는 가정에서도 충분히 설치해 주셔도 이쁠 만한 문이네요. 색상은 블랙과 다른 색깔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. 아래에 이제 이탈 힌지를 박아 놓으면 문이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간단한 시공법을 가지고 있는 문입니다. 이렇게 쭉 둘러보면 이제 문의 모양만 다르고요. 이런 모양 같은 경우에는 취향 차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촬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. 그래서 조금 특이한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소개하는 제품이 마음에 드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 오늘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차분한데요. 여기가 되게 시끄러운 분위기가 아니라서 목소리를 크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. 일단 새롭거나 특이한 제품에 관한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. 영림 샤시하고 도어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